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또다시 정선으로 낚시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정말 청명합니다. 지금 시간은 9시 반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오고 하면 요 드라이 포인트에서 드라이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량은 뭐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날씨는 역시나 좋고요. 해가 드는 쪽부터 해서 이제 해가 이제 서서히 이 아래로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상류로 올라가면서 해를 맞이할 생각입니다. 바람은 한 0.5 정도? 아주 안 불진 않고요. 기온은 영하 4도 정도. 아까 초입에 들어왔을 땐 영하 3도 정도 됐는데 여기 오니까 영하 4도 정도가 나와주네요. 아, 지금 포인트에 들어왔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앞에 있다가 지금 도망을 간 상태예요. 물고기는 그 머리에 있는 그 진동관을 통해 이제 사람의 발걸음이나 이런 물속에 진동을 파악하고 그리고 외부적인 음파는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 도중에 떠들어도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낚시터에 가서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그다지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이유도 그런 요소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동체 시력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물체나 물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이로 생각하고 본다고들 합니다. 최대한 이제 물고기한테 가까이 가는 거는 좋지 않겠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눈에 띄면 도망가기 나름이니까요. 물고기가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잡았습니다. 와, 깨끗한 사이즈의 송어가 올라와줬어요. 물고기가 손에 화상을 입는다고들 해요. 근데 사람 체온이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한 17도? 15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상을 입지는 않겠죠. 근데 화상을 입는다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 사람 손이 이제 이 표면에 닿으면서 물고기의 이 표면, 피부를 다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점막이 손상이 되면 이제 물고기가 여기에 병균이 옮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이란 표현은 사실 단백질이 타서 그게 피부가 익는 건데 사실 사람 손으로 인해서 이 피부를 손상시킬 수는 거의 없겠죠. 자, 좋은 사이즈의 송어가 한 마리 올라와줬습니다. 아, 아,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아,
아주 작은 송어예요. 얼른 만나고, 작은 녀석이니까. 아, 3,000원입니다. 방금 전에 미끄러졌는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 3,000원 올라와졌어요. 아, 겨울철 낚시터도 좋은데 이렇게 나와서 낚시를 하면 더욱더 즐거워요. 가. 물고기가 저 안에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 움직임을 보고서 제가 이제 위쪽부터 아래로 미끼를 흘렸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즉각 반응을 보이네요. 날씨가 참 좋아서 그런가. 아무튼 처음부터 좋은 조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아, 정말 이 은빛 빛이 반사돼서 문양이 전혀 안 보입니다. 사이즈는 한 30 정도 되는 녀석이고, 아주 깨끗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3,000원이고요. 지난번에 봤던 녀석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 아, 정말 오늘 운이 좋습니다. 밑줄이 있었는데 묶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친구 같아요. 지난번보다 수량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눈이 한 것 같은데 눈은 이미 다 녹았고, 물고기가 동체 시력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체를 보면 무조건 달려와서 보고 미끼면 먹고 아니면은 도망가요. 이미 한번 걸렸다 빠져서 올라올 확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얕은 지역은 좀 패스를 해주고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야 이 닝킹도 좀 잘 돼요. 이 후계 드리프트에 대해서 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뭐 데드 드리프트다, 내추럴 드리프트다. 닝킹은 어차피 수심이 있는 지역에서 가능한 거고, 물살에 따라 그냥 흘려만 주면 대부분 물고기의 활성도가 있는 한은 잘 물어줍니다. 대신에 이제 물이 있는 곳을 잘 찾아가지고 속을 흘려줘야 돼요. 막 채비는 수심을 깊겠는데 수심이 낮은 데 가서 하면 엉뚱한 거가 되겠죠? 닝핑에는 마커 닝핑하고 인디게이터 닝핑이 있는데, 인디게이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줄로 된 체코 닝핑에 사용되는 줄로 된 닝핑이 있는데, 둘 다 뭐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커닝핀 같은 경우에는 마커만 달고 그냥 바로 흘려버리는 거라, 저기 채비 전환이 좀 빨라요. 드라이를 하고 싶으면 마커만 떼면 되는데, 이 인디케이터, 이 줄로 된 인디케이터 님핑은 줄을 통째로 갈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차이가 있고, 마커는 이 마커가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노인해가지고 얘네가 드라이로 울 경우 도망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줄로 된 인디케이터는 라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뜰채가 얼어서, 아, 사이즈가 아주 준수한 녀석이에요. 아, 아주 깨끗한 녀석이 올라와졌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수지에서 보는 그런 송어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 정말 훌륭합니다. 역시나 이 미끼를 받고 올라와줬어요. 제 체코 네임프로 만든 호기입니다.